우리 국민들이 아마 우리 정치인들보다 우리 정치를 더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늘그 낙제점 수준에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일어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보수를 성원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아직도 많은 지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아직 부족하고 또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들, 생각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더 반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쇄신하고 혁신할 일들은 하면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가열차게 노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우리 정치를 바로 세워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또 바로 가고 또 국가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또 지적할 것은 원칙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거 많지만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